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미나미 김나미입니다. 와. 바로 기분 좋은 변화가 이번 주 주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리즈 씨가 꿈이 아나운서였다고 해서 네. 이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뭔데요? 제가 아나운서 되기 전에 다녔던 학원인데 네. 여기서 오늘 리즈 씨의 꿈을 잠시나마 좀 이뤄줄까 합니다. 우와, 진짜 속이 이쁘네. 한번 해보고 싶다. 한 음절씩 배에 손을 대고 복식호흡을 하면서 읽었어요. 복식호흡은 너무 잘 하세요. 시작!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나, 야,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규, 미. 신원이 꼭 처음이랑 끝에만 하면서 자기 다 앉아요.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지금 확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시작!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앞집 팥죽은 붉은 팥, 풋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해콩콩콩콩죽. 한명씩 해보자. 해봐요. 된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저기 있는 말뚝은 말멜 말뚝인가?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 역시 난 승인. 저거 책 감상을 했죠. 이게 내가 본 뉴스 중에 가장 어려웠던 뉴스야. 외교부는 반정부 시위 격화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태국의 일부 지역 여행 경보를 여행자제를 뜻하는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 했어 지금. 콩쿠홀리주의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 지역. 할 수 있어. 외교부는 반정부 시위 격화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쟤 어떡해. 부산 가서 지역 뉴스 하면 되겠네요. 지역 뉴스 부산 가서. 부끄럽다. 웃겼어. 여기서 서서 찍어볼까?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나도 해보고 싶어. 나 저런 거 진짜 좋아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로우미TV 박수영입니다. 외교부는 반정부 시위 격화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태국의 일부 지역 여행 경보를 여행 자제를 뜻하는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방콕 논타부리주 전역과 파툰카니주 랄룸게오구, 사뭇 프라칸주 방콕 지역, 수린 시사켓주의 캄보디아 국경 지역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럴싸한데? 워낙 기초가 탄탄한 친구인데다가 어? 네. 짜잔.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세크가 잘 나온 포토존에 있는 카페입니다. 핑크핑크한. 오늘 여기 중요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만나러 왔는데 여기 있네. 와, 버스. 안녕하세요. 나의 여행까지 소환했는 거 뭐죠? 아니, 갑자기 리즈한테 연락이 와서 아이돌 컨셉으로 입고 오라고. 어떤 팀을 지금 생각하고 입고? 오렌지 카라멜. 어딜 봐서 어디가 오렌지 카라멜 모르죠, 솔직히. 알아요. 나 리즈 팬이란 말이에요.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전직, 현직 아이돌 출신입니다. 아이돌 메이크업의 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진짜 예쁘다. 예쁘게 해주세요. 네. 과 한 번 나니 씨가 하실래요? 그럼 저를 보세요. 좀 믿어봐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겠지? 네. 떨리네. 원래 아이돌들은 치키가 포인트예요. 그래야지 계속 어려 보이고 동안이 되고 하는 거 같습니다. 나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선보러 갈 거야. 그러면 남자한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언니 벨리댄스 선생님. 벨리댄스 강사 지금 준비해서. 예뻐. 아니, 이게 아이돌을 안 해봐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든 거 맞죠? 네. 마음에 들어요. 진짜 화면을 보는 건 진짜 예쁘네. 예뻐.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많이 저 말을 고쳐야 됩니다. 진짜 언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다 했어요.
또 봐봐. 어때? 뭔가 눈 뜰 때 굉장히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 아, 원래 아이돌은 그래요. 그죠, 맞아, 맞아. 원래 아이돌은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근데 뭔가 되게 나미의 네. 저 단발과 저 시원한 목 라인과 저 한쪽 아이 메이크업이 뭔가 그 컨셉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떠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살 수 있는 거야? 나쁘지 않아. 나 봤어. 나 눈뜨고 있었어. 하지만 우리는 완성만 잘 되면 되니까요. 과정은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쁘지? 언니. 어, 괜찮다. 근데 어. 다 해보니까 또 어, 괜찮은데? 어. 약간 니즈가 그런 게 있더라고. 어. 할 때 과정 되게 불안해요. 아, 계속 과감할 때 좀 많이 근데 다 해놓으면 이쁘다? 어, 맞아. 저 입술에다가 포인트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려가지고 오, 너 우리가 해주기 전에 지금 미리 먼저 막 한다? 손 붙이는 거지? 어? 지금 못하게? 아니야, 해줘야지. 우리가 받은 게 있는데. 딱 그 정도만 해. 너무 예뻐. 많으면 과하면 안 될 것 같아. 예쁘다. 우와, 예쁘지? 어, 예뻐. 어, 그리 약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앨범 살지 안 살지는 잘 모르겠다. 컨셉이 완전 내 쪽은 아닌 것 같아. 노래를 들어봐야지. 어, 네. 우리 걸그룹 이름이 뭐죠? 오렌지 카라멜 컨셉이니까 저희는 그러면 한라봉 카라멜? 한라봉 쫀득이. 벌칙을 그냥 지나갈 수가 네. 없습니다. 어, 갑자기. 뭐가 좋을까요? 어, 갑자기 비닐이 막. 시원하게. 시원하게, 그럼. 비빔밥? 언니 오늘 의상도 히피. 인디언디언 인디에서 인디언디 이게 뭔가 라인 맞으니까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한 명이 맞죠, 대표. 네, 내가 그냥 맞을게. 그래요. 그러면 우리 혜비 씨가 맞도록 해요. 아니,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신곡을. 어, 제가 그러면. 잠깐만, 여기 반지 좀 뺄게요. 어, 반지 빼. 기본적으로 반지 좀 빼주세요. 도구는 빼주세요, 일단. 수민이 또 뺀다. 뺀다. 언니 때를 준비하고 있어. 이자식 언니가, 언니가 배려를 해줬더니요. 시작. 인디안. 밤 누구야? 아, 어쨌든 이지어서 이게 뜨거로 맞다 보니까 좀 충격적이긴 한데 이번 주제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들은요, 이거를 뷰티의 완성이다. 근데 이거 안 하면 외출을 안 한대요. 립스틱. 응? 땡. 아~ 치크. 땡. 성형. 성형. 아닙니다. 사람도 너무 오래. 네, 이번 주에요. 픽앤픽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네일 아트입니다. 아~ 팔로우미 MC들이 매주 주제에 따라 3대3으로 팀을 이뤄 쇼핑 리스트를 제안하는 코너 픽앤픽. 이번 주 주제는 손끝에 봄을 올려 봄. 네일숍 대 셀프 네일 아트 체험. 이제 팀을 정해야 되겠는데 우리 여태까지는 손 막 거슬러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정말 제비뽑기로 운에 한번 맡겨보기로 해요. 여기 올봄 트렌드 봄 컬러 신상이 여섯 종이가 있어요. 각자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고르시면 바닥에 어디로 가게 되는지 운명이 써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오, 오, 셀프! 셀프 손! 셀프! 셀프! 어? 네 명이네? 어, 네 명.
나는 저번에도 셀프 그 머리 했거든. 근데 이번에도 셀프 네일을 하네요. 우리 각자 각자 해주는 거 아니면 누구만 지정해서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다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언니 여긴가 봐. 아, 오, 예쁘다. 아, 여긴가? 언니 제일 레이어트가 천연이네. 와, 진짜 써. 요즘은 셀프 네일이 대세. 네일 프린터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신개념 셀프 네일 아트를 즐길 수 있는 뷰티 공간을 찾았다. 이거 봤어? 뭐야? 이게 뭐야? 어, 나다. 해피. 어? 언니, 이거 있어. 아, 이게 손톱에 프린터를 쓴다고? 언니, 무겁다. 근데 언니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이거 무슨 입장권이 있어. 근데 이거 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결제해야 될 것 같은데? 돈, 우리 돈 받아야 돼요. 돈 주세요. 이거 한 5만 원 될 것 같아. 왕! 왜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어? 어? 3만 원! 3만 원. 어, 괜찮아. 그럼 입장만 딱 되잖아요. 입장밖에 안 돼. 아니, 커플. 어? 우선 입장권 해서 입장을 하자. 어? 그럼 이제 했는데 사실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거 쓰면 되는 거지? 우리 이거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되게 예쁘네요. 아, 언니 그거 못 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그게 있어야 돼. 가는 거랑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파츠 스티커 천 원. 개당 천 원이네. 개당 이게 하나에 천 원이라고? 그리고 이거 하나에 천 원이고 요거 하나에 천 원. 아니야, 이거 개당 천 원이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에 천 원 아니야? 한 손가락에 천 원 아니야? 아니, 그쵸? 맞자고 한데 이거 하나에 천 원이라고요? 그러면 그래, 이거 열 손가락 더하면 만 원 정도 들겠네. 그럼 우리 4만 원이 더 필요한데? 또, 뭐? 또 이상한 거 시키실 거죠? 저희. 아, 뭐? 미션 카드요? 아닙니다. 이거 찬스! 노래방 점수로 용돈 추가할. 아. 그럼 이거 한 번 부를 수 있어요? 딱 오 마이 갓! 일단 갈까요? 갈까요? 저희 갈게요. 너 네일샵 많이 다녀봤어? 저 진짜 근데 처음 와봤어요. 아, 진짜? 아, 손에 뭔가 하는 거 되게 진짜 처음이에요. 아, 지금 처음이라 너무 떨려요. 막. 떨릴 거 없이 우리 올라가 보자. 고! 고! 이겼어. 이야! 색 진짜 많다. 저거 아무거나 골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게 저런 게 다 파츠예요? 어, 저런 거. 저런 게 다 파츠야. 그리고 아마 숨겨진 게 더 있을 거야. 와, 신기해. 나 왜? 아! 아! 역시 돈이라면 좋은 것이죠. 오! 가격 차이가 좀 있나 봐요. 제가 그만 9만 9천 정도 된 것 같은데? 어, 왜 나? 저는 4만 원이에요. 저게 9만 원. 뭐? 아, 진짜요? 처음인데. 아, 전화 받을게요. 네. 네, 네일샵입니다. 아, 7시에 속눈썹이요? 잠시만요. 7시 속눈썹 가능하세요? 아, 오늘은 예약 꽉 차서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네네. 네, 수고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말이지. 너 한편에 너무 가지기에 99,000원 큰 돈이지 않니? 한 번쯤은 화려한 걸 해봐야 되지. 아, 응? 공평한 거 좋지. 대결. 무제한 아트를 겟하라. 인조 네일 팁 한 개에 더 아름다운 네일 아트를 완성하라. 제한 시간 3분. 해봐요. 알았어요. 좋아요. 시작. 어, 내가 원하는 색이 아니야. 아, 얘도 아닌데. 아, 진짜 어떡하지. 아, 이거 아닌데, 진짜. 어떡해. 난 그래도 조금 내일 받아봐서 그런지 여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해, 아직은. 이 색이에요. 여러 번 하니까. 이제 1분 30초 지나갔으니까 이제 뭔가 해봐야 돼. 벌써 1분 30초요? 어. 뭐, 쟤 실언이야? 어떡하지? 아니야. 차이야, 잡히지. 잡히자. 야, 너 왜 안 잡혀? 하야, 야, 가만히 있어. 이승이 가만히 있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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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깨만! 아, 이거지. 끝. 저의 작품명은 내 사랑 가득 담아입니다. 때 아닌 버건디. 너무 자세히는 보지 마시고. 너무 멀리서.
조화가 유리도 좋은 것 같거든요.